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9월 15일 수요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말씀 성김이는 중심부 박정기 형제가 우리 요한복음 요점 제2권 2권 첫째 과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우리 생명의 복음 요한복음 요점 정리한 거 모든 형제들이 다 한 권씩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이나 참석하시지 않는 분이나 모두 다 이게 우리 특집에서 우리 교회 서점에서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15,000원입니다. 목사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요약한 것이니까 꼭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별히 수요 집회를 위해서 방역 성기미를 우리 청년부 세 자매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방역 성기미 활동을 한다고 아직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청년부의 권윤미 자매 그리고 윤지윤 자매, 조주월 자매 이 세 분이 봉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방역 성김이 세 분이 앞에서 그 방역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우리 수요 집회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특히 피아노 반주 수요 집회 찬양을 위해서 피아노 반주를 해주는 우리 박금희 자매, 여러분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그 요한복음 진도를 나가지 않고 지난 8월 23일 소천한 우리 김원자 자매님과 우리 신현영 형님의 외동아들 우리 양생의 신은철 형제가 오늘 특별히 자기의 생애 간증을 하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간증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교회 안에 깊이 새겨지고 자기의 전 인생이 우리 아버지 신현영 형님뿐만 아니고 우리 그 소천하신 우리 김원자 누님의 그 아들로서 그 아버지의 길을 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서서 이래 간증하고 하면 되는 이제 그런 자리인 줄 알았는데, 평소에 이제 수요일 이제 집회도 방송을 이제 안 듣고 이러다 보니까 뭐 어떻게 이래 말씀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이런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좀 너무 좀 많이 떨립니다, 갑자기. 예. 예. 안녕하십니까. 양생의 신은철입니다. 먼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이제 추모 집회를 이래 할 수 있게 해주신 교회에 깊은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처음에 이제 노우경 삼촌께서 이제 간증하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이제 걱정은 아주 잠깐 한 10초 정도 이렇게 들었고. 보통은 이제 이런 자리는 부담돼서 이제 하기 힘들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또 어머니를 위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사가 저에게 이제 마음 안에 이제 깊이 이제 밀려오고,
제 안에 이제 소중한 행복만이 이렇게 가득 차게 되었으며 이제 말씀 이제 간증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을 위해서도 이제 많은 도움 주셨던 노우경 삼촌께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는 이제 임종 모습을 제가 이제 옆에 있지 않았었거든요.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많았는데 또 다 하지 못해서 이제 오늘 이 자리를 이제 빌어서 어머니께 이제 좀 하고 싶은 말 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 자연스럽게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밖에 없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평소에 이제 본인의 이제 생각을 이제 의사를 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또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저나 아버지께 이래 잘 표현을 하지 않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어머니 불편하셔서 이제 몸이 이제 좀 많이 불편하셔서 이제 병원에 이제 집에서 이제 외래 진료를 다니실 때도 절대 옆에 뭐 저나 아버지나 이래 뭐 같이 이제 안 따라가고 혼자서 이제 병원을 다니시면서 어머니의 몸 상태에 대해서 저는 아버지께 이제 또 자세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또 잘 하지 않으시는 편이셨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나 또 어머니에 대해서 또 너무 무디고 상태를 어머니께 이제 좀 어떻냐고 이렇게 여쭤보시면 뭐 시간이 지나면 이제 괜찮아진다라는 식의 말씀뿐이셨어요. 이번 어머니의 일도 좀 어떻게 보면은 가족 간에 이제 조금 더 많은 대화나 이제 소통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좀 더 나은 결과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이제 들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작년 11월 말경에 이제 제가 늦은 저녁 시간에 이제 집을 이제 들어가니 이제 그 주방에 서셔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기침을 하고 계셨어요. 원래 이제 기침이 그 전부터 조금 이제 계속 이제 하고 계셨던 상황이셨는데 별로 이제 또 안이하게 이제 보다가 계속 서서 이제 기침을 하시는 걸 이제 가까이 옆에 가서 보니까 이제 기침에서 이제 피가 나오고 가래와 함께 이제 막 섞여서 이제 피를 이제 토하고 계신 거였어요. 엄청 위급한 상황이라고 이제 감지가 되고 저도 어머니를 모시고 빨리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겠다는 생각에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짓도 가깝고 해서 이제 영대병원에 이제 그 진료를 이제 보러 다니셨으니까 이제 뭐 차트도 있겠다 생각하에 이제 영대병원을 이제 모시고 갔고 이제 결국에는 식도암 진단을 이제 받게 되셨습니다. 암 진단 받은 부위가 이 식도암 쪽이 이제 너무 수술을 하기가 이제 위험하다는 이제 소견을 듣고 그렇게 약 한 달 조금 지난 시간을 입원을 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으셨는데요. 그렇게 이제 한 달 조금 이제 넘게 이제 입원을 하다가 이제
어머니 또 치료도 잘 소화하시고 이제 뭐 집에서 통원 이제 다니셔도 되겠다 하시면서 이제 퇴원을 이야기하시니까 저는 당연히 많이 이제 또 호전이 되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안심이 들었었어요. 어머니는 식도로 이제 음식을 섭취하시기 힘들어서 입원하는 중에도 이제 배에 복관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식사를 하시고 계셨고 이제 퇴원을 해서도 이제 그 한동안은 이제 집에서 복관으로 계속 이제 그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지내셨습니다. 그 튜브로 이제 식사를 할 때도 튜브가 이제 좀 이제 요 복부하고 이제 음식물 같은 것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막히면서 이제 뭐 힘든 이제 시간도 이제 많았고 수시로 이제 응급실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 튜브 이제 교체도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는 그렇게 잘 이겨내시고 계셨었어요. 병원에서는 튜브를 이제 빼도 된다고 해서 또 한 3일 정도 입원을 해서 이제 뭐 튜브를 빼고 이제 검사, 뭐 균이 이제 있는지 없는지 이제 또 검사를 하고 그렇게 뭐 짧은 시간에 고 또 튜브까지 이렇게 잘 빼서 그 퇴원을 마쳤었는데 드디어 이제 입으로 이제 식사를 이제 어머니는 하셨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머니는 컨디션을 잘 조절하시면서 병원에서 이제 그 계획을 짜놓은 이제 스케줄까지 이제 모두 마치셨었고 올해 6월이 되었는데 그 시간이 지날수록 어머니는 이제 입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해지시면서 뭐 죽 한 숟갈을 이렇게 떠 잡수시는데도 한 숟갈 떠 잡수시면 이제 기침을 뭐 열 번에서 스무 번 가까이를 이렇게 하셨어요. 무슨 옆에서 이제 보기에도 너무 이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러다가 조금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아버지가 어머니와 함께 이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교수님, 담당 교수님 진료 시간에 가서 이제 그 진료를 이제 봤는데, 종양이 이제 또 다시 이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많이 이제 커졌다고 이제 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이제 목사님께 이제 면담을 이제 하시게 되고, 목사님께서는 이제 서울의 큰 병원에 이제 가서 그 뭐 수술을 할 수 있으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보는 게 이제 어떻겠냐고. 어머니도 수술을 하시는 게 굉장히 이제 또 많이 겁이 나셨고, 또 뭐 수술 잘못하면 또 뭐 생명에 이제 뭐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또 아무래도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그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 서울교회의 이제 지원이 누나에게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지원 누나의 이제 도움으로 이제 곧또 그 시기가 휴가철이라 가지고 또 교수님 뭐 진료도 이렇게 뭐 많이 이래 뭐 예약이 이제 돼 있다 보니까 또 뭐 예약 잡는데 뭐 한 달을 넘게 이렇게 기다려야 되고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 오니까 이제 누나가 이제 좀 많이 힘을 써주셔서 이제 한 달 넘게가 아니라 한 2주 만에 이렇게 진료를 볼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도와주셨었어요. 어머니께서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셨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수술하여라 하니까 이제 뭐 저나 아버지나 이렇게 서울 큰 병원에 가자 이렇게 얘기하셔도 끄떡도 안 하셨던 분이 목사님 한마디에 이제
목사님의 자식이구나 이런 뭐 그런 혼자 이제 생각도 들고 그렇게 이제 진료 날짜가 이제 다가올수록 이제 기대와 걱정이 이제 겹치는데 불과 진료 보러 가기 전날 밤에 이제 어머니는 한동안 소파에 계속 앉아 계시면서 컨디션이 많이 다운되어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어머니 옆에 가까이 가서 보니 제가 앉아 보니까 이제 몸에서 열이 불구덩이 같이 이제 나는 게 옆에서 느껴질 정도로 어머니 몸에 이제 열이 심하셨어요. 그래서 체온계로 이제 재어 보니까 열이 40도까지 올라가셨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서로 어머니한테 좀 관심이 또 많이 없고 또 그랬던 것에 대해서 좀 너무 어머니께 죄송하고 그날 또 비가 엄청 많이 왔었는데 그 제가 이래 모시면은 어머니가 일어나기도 좀 힘들어 하셔가지고 그 119를 이제 불러서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제 119가 오는 동안에 어머니가 이제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셔서 이제 저랑 아버지랑 부축해서 어머니를 이제 잡고 화장실을 가서 변기에 이제 앉혔는데 어머니가 거기서 이제 경련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완전 이제 눈이 뒤집어지셨고 예, 그러다가 이제 구급차가 와서 이제 응급실을 갔는데 이게 어머니가 식사를 하는 순간마다 이 음식물들이 식도로 넘어가지 않고 이제 기도에 구멍이 생겨서 이제 기도로 이제 빠지니까 이게 폐렴이 오시게 된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날 응급실을 가는 순간까지도 계속 안 가신다고 나는 내일 서울대병원에 가야 된다. 어떻게 보면 어머니가 그 순간에 한 줄기 빛 같은 이제 그 마지막 이제 경우의 수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됐는데 또 왜 우리 가정에게 이래 한 템포씩 이래 뭔가 늦은 이제 뭐 일처리들 제가 이래 하고 있는지 이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자식이 이런 것도 이제 좀 많이 더디고 그랬던 거에 대해서 이제 스스로 또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고 그 앞전에 입원하면서 이제 방사선 치료 받고 항암 치료 받았던 시간들이 무슨 이제 공든탑이 무너지는 순간 같이 이렇게 느껴지고 너무 속상했습니다. 중환자실을 거쳐서 어머니가 이제 일반 병실로 가셨는데도 하루 만에 이제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1인실로 격리를 하게 되었고 1인실에 계시면서도 호흡불량으로 몸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시간 문제였었습니다. 병원으로부터 이제 수시로 어머니 호흡곤란으로 이제 증세가 있을 때마다 아버지는 이제 옆에서 병원에서 어머니와 같이 이제 그 간병을 하시고 계셨고 이제 저는 이제 직장을 다니면서 이제 출퇴근하며 뭐 아버지 뭐 식사 문제라든지 그런 이제 일이 있을 때마다 병원을 이제 왔다 갔다 이제 그렇게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고 그렇게 이제 병원에 호출을 받아 이제 병원에 가면 뭔가 항상 이제 뭐 위급했던 다급했던 상황들은 이제 다 끝난 뒤고 어머니께서는 언제 뭐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언제 아팠냐는 듯이 그렇게 저를 이제 쳐다보면서 이제
무슨 고생이란 고생은 이제 어머니가 하고 계시는데 제가 고생하는 사람같이 어머니는 그렇게 바라보시며 얼른 집에 가서 쉬어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번 발병이 있으면서 그 호흡기 내과의 이제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그 어머니의 가글을 저도 아버지도 이제 모르는 이제 가글을 조금 이제 듣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이제 젊으셨을 때 이제 모르고 이제 양잿물을 이제 마셨다는 이제 경과 기록이 있었었어요. 이렇게 어머니의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뭐 외가 쪽에 이제 가족분들은 이제 그 사실을 그때 그 시절에 어머니의 이제 사실을 알고 있고 좀 이미 생명에 이제 좀 많이 이제 위태로움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제 뭐 외삼촌이 이제 뭐 어머니를 뭐 기도원에 이제 데리고 다니셨다는 이야기도 이제 뒤에 제가 듣게 되었고 이 모든 이제 그런 과거의 어머니의 이제 히스토리를 들으니까 저도 아버지도 좀 많이 좀 당황한 거는 당연하고 이제 좀 많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장례를 치르면서 이제 그때 이제 외삼촌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저 외삼촌께 이제 죄송하다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외삼촌은 아버지께 이제 어머니와 이제 같이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만 이렇게 계속 하시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이제 기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랑 아버지가 그 사실을 빨리 좀 이제 알고 있었더라면 좀 뭔가 달라졌었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고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많이 이제 위독하셔가지고 뭐 걷잡을 수 없을 정도의 시간이 이제 지나는데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무엇이든지 이제 해보려고 해도 모든 닥친 상황들이 하나같이 이제 다 한 발자국씩 이제 늦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답답하고 해서 이제 목사님과 그리고 이제 주위에 몇몇 분들께 이야기를 드려도 전부 다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들이 어머니를 이제 편하게 해드리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저는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고 너무 그 사람들한테 화도 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이제 아버지께 목사님께 이제 가서 그 이제 어머니 이렇게 어떻게 할지 병원에서는 이제 해줄 게 없다고 하고, 뭐, 더 큰 병원으로 가면은 이제 뭐 의뢰서를 써주겠다라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꼭 옮기는 것이 이제 좋은 것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제 뭐 누가 들어도 다 아는 사실인 것 같은 상황이 되니까 뭐 이제 고민을 하다가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이제 목사님 이제 뵙고 오라고 이제 하셔서 저랑 같이 이제 아버지가 목사님한테 이제 가서 면담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목사님께서 어머니께 이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제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 편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자야, 우리는 인생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이렇게 살고 있는 인생이다. 나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
다만 오늘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살 뿐인데 평안이 온다. 하루만 살면 된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니까 우리도 그렇다. 옳지 않니? 예수님 이상 어떻게 더 살겠느냐? 원자야 가보지도 못하고 예수와 함께 하루를 살고 보자. 함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과 함께 오늘만 살자. 원자야 사랑한다. 예. 목사님을 뵙고 제가 이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이 편지를 읽었는데 이것보다 이제 더한 위로가 어디 있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께 감사의 마음이 밀려오고 또 어머니가 떠나가실지언정 목사님이 써주신 내용의 편지처럼 저도 이제 아무것도 아닌 제 인생에 교회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면 이 편지의 내용을 항상 되새기면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에서는 저에게 어머니에 대해 더 이상 이제 뭐 치료라든지 뭐 할 게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음에도 어머니는 이제 담당 교수님께서 회진을 오시면 갓 태어난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이렇게 뜨시고 교수님을 바라보면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고 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부터 어머니는 병실이 아닌 간호사실에서 케어받아야 될 정도로 흔히들 이제 이야기하는 뭐 오늘 내일이라는 그런 이제 삶을 살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어머니 옆에서 계속 간병을 하시는 기간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공간이 좁다 보니까 이제 옆에 의자 하나가 가져다 놓으시고 앉으면서 이제 잠깐 이제 눈을 붙이시는데 이제 어머니는 또 가래가 이제 뭐 쌓이고 이러면은 그 가래를 빼기 위해서 이제 석션을 이제 하고 이제 하거든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이제 아버지가 어머니 간병하시는 걸 보고 이제 아버지도 환자가 다 보일 정도의 이제 컨디션을 이제 하고 계시니까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그렇게 아버지는 몇날 며칠을 이제 간병을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월 23일 날 월요일인데 이제 제가 이제 출근을 해서 그 성서에 있는 동산의료원에 이제 외근을 이제 나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병원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어머니께서 많이 위독하시다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고 하여 이제 그 외근을 끝내고 어머니 계시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더니 아버지는 괜찮다고 운전 조심하고 천천히 오라는 말뿐이셨어요. 병동에 도착했더니 어머니가 이제 사망 이제 했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머리가 멍해지고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서 그런지
오열할 정도로 이제 뭐 눈물이 나지는 않았지만 눈을 감고 계시는 어머니의 얼굴이 어제까지 투명을 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셨던 얼굴은 온데간데 없고 조금은 이제 창백하지만은 평온한 모습으로 눈을 감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했고 어머니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가지고 어머니를 모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를 정도로 몸도 너무 아팠고 서럽기도 하고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고 생각도 되고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저를 감싸 주셨기에 끝까지 장례를 치를 수 있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이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던 우리 아버지 가족들 이제 서울 친척분들께서도 먼 길 오셔가지고 저희 가족을 위로해 주시고 빈소를 지켜주셔가지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드립니다. 장례를 치르는 동안 말 한마디 해본 적 없는 곤문처의 삼촌께서도 오래 지내고 알았던 형님같이 신경 써주시며 어머니 장례를 마지막까지 치를 수 있게 도와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미하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횡단보도를 건너더라도 어머니께서 절대 손 놓지 않으시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도 어머니가 이제 힘들다고 공부 열심히 하시라고 이제 차도 태워주시며 이제 등교를 시켜주셨고 현재 제가 나이가 이제 39살인데요. 어머니가 이 투병을 하고 쉬고 계시는 동안에도 집안일을 모두 이제 맡아서 하실 정도로 이제 어머니는 체력이 강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사 일을 하면은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를 거들려고 하셨지만 그 결과들이 어머니 마음이 안 드시니 아버지께 가사 일은 일절 하지 말라고도 이래 하시고 저는 애초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지만서도 하려고 노력 한번 해본 적도 없는 그런 못난 아들이었습니다. 저희 가족에 관한 모든 집안일 내적, 외적 전부 이제 어머니 혼자서 다 맡아서 하셨습니다. 보통 가장이 아버지면은 저희 집은 가장이 어머니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최근에도 어머니가 안 계셔서 집에 관련된 모든 이제 뭐 문제들을 해지를 해야 된다거나 뭐 계약을 뭐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처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가진 적 없었던 이제 저에게 제 자신에게 너무 화도 나고 반성하며 앞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그리스도 주 안에 양식을 먹으면서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죠. 저 어머니의 하나밖에 없는 멋진 아들. 은철이에요. 살아계실 때 이야기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 섭섭하시겠지만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참 못 나가고 방황을 많이 하며 살고 있었을 때 어머니가 나에게 이제 태어났을 때 이제 친부모에게서 버려져 목사님과 부모님께서 저를 입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너무 충격이 커서 이제 반항심에 어머니께 저를 이제 왜 키웠냐고 이런 대들기도 이제 했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마음은 편했을까? 하고 나셔서 후련하셨을까? 전혀 후련하지 못하고 어머니도 마음이 많이 아프셨겠구나라는 생각을 지금에 와서야 깨닫게 되고 철없던 시절에 엄마 속썩이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엄마에게 아들 노릇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같아 너무 죄송해요. 교회 앞에서 부모님 여행도 이제 가족 여행도 이제 하고 그러고 싶다고 간증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여행은커녕 관심도 부족하여 엄마를 고통스럽게 하고 몸이 많이 약해지셔서 직장을 모두 내려놓고 이제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할 수 있으려고 하니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어머니를 살리지 못하고 하늘로 보낸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 눈에는 분명 어머니도 살려고 하는 의지도 많이 강하셨고 노력도 많이 하셨는데 더는 힘들다는 이제 소견을 들었을 때 얼마나 괴로우셨을까요? 눈 감는 동안까지 어머니와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 교회의 아이들, 미래를 위해 교회 삼촌들이 뭐 이제 코로나가 이제 닥치기 전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던 것처럼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추우면 춥지 않게 옷을 사입혀라고 하셨고 그 말씀들을 분명히 저의 가슴에 새겨 어머니가 저에게 바르는 삶, 그 삶을 제가 꼭 살아내겠습니다. 다음 삶이라는 게 저에게 주어진다면 그때도 꼭 어머니의 아들로 태어나기로 소망하고 어머니의 인격을 본받아 살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목사님과 교회의 아들로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도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저 아버지의 하나밖에 없는 멋진 아들 은철이에요. 요즘 어머니의 일로 힘들고 슬프고 걱정도 많고 주위 분들이 저희 부자지간에 밥은 어떻게 해먹고 다니는지 이제 걱정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아버지랑 저는 역할 분담하여 잘 지내고 있고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할 수 있고 탈없이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요즘 요리에 눈을 뜨셔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이제 만들어 보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멋진 아들 저는 이제 아버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직 맛은 조금 의심스러워서 입에 대지는 않고 있지만 조만간에 꼭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만든 음식들을 가지고 추석 때 어머니께 가서 어머니 드셔보시라고 하고 싶고 그리고 아버지는 항상 이제 못났다 못났다 하는 말들을 입에 달고 사실 정도로 이제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데 저는 아버지가 하나도 못났다고 생각 안 합니다. 아버지가 친동생들을 위해 헌신하며 고생을 하셨기에 아버지를 제외한 동생들은 다 잘 살고 있고 이번 장례를 치르면서도 누구 하나 빠짐없이 다 달려와 주시는 모습들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만 봐도 아버지의 행적을 업보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앞으로 걱정이 하나도 안 들어요. 아버지가 현재 교회에서 살고 계신 삶만 따라 살면 이제 되겠다고 생각을 하니 하나도 걱정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따라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방송을 들으면서 오늘 집회에 참여하시고 싶은 분은 사랑방에 보면은 그 줌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이디하고 비번이 있으니까 그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그 은철이를 보면서 은철이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아 원자 자매님의 어떠함이 이 그대로 보이네요. 오로지 모든 부담을 혼자 감당하시는 그런 삶을 사신 것 같아요. 또 우리 현영 형님도 제가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그 동생들을 보니까 다들 훌륭하시고 보면은 그 현영 형님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힘든 삶을 사셨잖아요. 직업으로 보나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동생분들은 다들 보면은 뭐 학교 교장 선생님에다가 큰 교회 장로님으로 있으면서 주일학교 그 어린이 순교를 했는데 약 한 그 어린이 학교 학생들 한 5천 명 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면서 교회에서도 깊이 쓰이는 그런 것을 보면은 야 정말로 우리 현정이 형님도 오로지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하시는 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저 은철이 간증을 들으면서 항상 그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은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의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떠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동안에 그 은철이의 평생 그 변호인 또는 도움을 주는 보혜사는 어떻게 보면은 그 원자 자매였잖아요. 어머니이신 원자 자매인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면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다른 보혜사를 내게 보내어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한 것처럼 우리 은철이에게 어머니는 가셨지만은 아직도 아버지께서 살아계시고 또 이 다른 보혜사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교회가 은철이의 변호인이 되고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은철이는 교회 안에서 어머님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면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은철이가 가지기를 바라고, 또 우리 원자 누님을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소망, 사람과 함께 하고 싶어하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의 소망이 또 그 목사님에게 전해져서 목사님은 또 형제들과 함께 살고 싶어 했잖아요. 그 소망을 이루는데 우리 원자 누님이 그 자리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원자 누님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원자 누님이 저렇게 건강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그 마지막 가시면서 교회에다가 큰 그 헌금을 하셔갖고 그것이 교회에 쓰여지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전 인생이 그 피 한 방울까지 그 하나님께 쓰여진 원자 누님의 삶이 너무 영광스럽고, 오늘 이 자리에서 원자 누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 더욱더 깊이 들어와서 또 형제들의 그 마음에 새겨지는 은철이가 너무 우리에게 자랑스럽고 그야말로 멋진 교회의 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철이에 대한 은철이의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교회가 엄마고 참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은철이가 장례식에서 마지막에 엄마의 인격처럼 아름다운 인격처럼 저도 그렇게 살고 싶고 정말 교회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은 것 같이 원자 언니가 정말 그 하늘의 씨가 되어서 정말 과연 사랑하는 그 은철이에게 귀한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참 원자 언니는 전에 저희 순에서도 몇 번 했지만 항상 제가 이렇게 초창기에 목사님 따라서 모든 직장을 다 이렇게 간두고 목사님의 인격에 그냥 어린에서 온 형진들 직장도 없고 전부 다 목사님 댁에서 같이 이렇게 거하게 될 때 언니가 항상 공동 보리밥을 해가지고 형제들 대접하고 그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언니는 항상 그 얘기만 해도 너무너무 은혜롭고 재밌다고. 그래서 언니는 그렇게 형제들을 섬기고 그 가난한 시절에도 그래서 형제들을 그렇게 섬기고 목사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이 교회에 정말 말씀을 듣고 참 이 교회에 사는 것, 목사님 말씀을 듣고 사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뭐 밥하고 뭐 이렇게 집안 목사님 댁 돕는 이런 것을 조금을 어려운 걸 어려움으로 느끼지 않을 정도로 그 기쁨에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셨어요. 그렇게 참 언니는 항상 자기 자신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검사하시고 아 참 목사님과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너무나 후하게 이렇게 하셨고 너무너무 사랑하는 은철이는 정말 원주 언니의 아들이고 교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가 이렇게 건짐 받았는 것처럼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건짐을 받게진 은철이 그렇게 항상 은철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언니에게 저와 너무나 이렇게 저는 언니를 너무너무 귀하고 안식이 되고 좋아하고 언니 또한 저를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고 또 이렇게 오며 가면서 이제 차도 이제 교회 오면서 제 차로 같이 타고 오고 가면서 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은철이 자신도 얘기했지만 얼마나 엄마가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온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또 얼마나 은철이를 사랑했는지 이런 정말 감동적이고 은철이도 알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 오늘 정말 안심이 되고 정말 감사하고 은철이가 엄마 아버지의 자랑스러운 엄마 아버지의 인격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 살게 돼서 그렇게 살면 되겠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언니가 항상 바라던 마음이 그 마음이었어요. 은철이가 교회 안에서 복되게 살길 바라셨는데 그것이 엄마의 인생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도 그것이 정말 헛되지 않고 엄마의 삶이 헛되지 않고 정말 하늘의 씨가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음으로서 은철이라는 정말 아름다우고 멋진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원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우시 그 삶이 은철이에게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앞으로 얼마나 교회 안에 정말 은철이가 고백했듯이 아름다우고 행복하고 교회 온전히 쓰임받는 아름다운 은철이가 열매로 나타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참 온전히의 아름다운 삶이 정말 이 교회 안에 또 은철이를 통해서 또 현영이 오빠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 열매를 또 맛볼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실행에는 제가 미흡한 점이 있을지라도 제 마음은 은철이를 정말 아들처럼 받고 사랑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은철이 사랑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목사님께서 은혜를 베푸셔 그렇게 수혜제 피를 이렇게 은철을 세우셔 갖고 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은철이가 아빠 내가 수혜를 말씀하게 됐다 했는데 조금 제가 걱정이 조금 밀려와서 어떻게 말씀하겠냐 그랬더니 은철이가 하더라고요. 아빠 아무 염려 마. 내가 엄마의 사랑을 입은 것을 얘기해야 되니까 나한테 다 있으니까 아무 염려하지 마. 하는데 제가 은혜가 됐습니다. 은철이한테. 그런데 오늘 은철이가 너무 아름답게 말씀을 참 표현하는데 너무 아름답고 오늘 제가 참 말씀을 오면서 은철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했는데 제가 오늘 오면서 이런 은철이한테 이런 얘기 했습니다. 나는 엄마의 모든 은혜였다. 엄마가 아빠같이 항상 못났다 하는 말은 제가 정말 두 번이나 결혼을 실패하고 목사님께 제가 얼마나 제가 정말 지금 요즘 야곱의 말씀이 제게 깊이 와서 닿거든요. 야곱이 7년 동안 또 나이를 얻으려고 7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이를 안 얻고 레아를 얻었잖아요. 그렇게 또 14년을 고생했잖아요. 그랬듯이 자기의 그 깨와 자기의 욕심으로 야구는 그렇게 많이 했지만 저게 야구반에 이걸 발견하는 게 경험했어요. 태국의 목사님 말씀이 충주에서 들리고 그 빛이신 말씀이 왔고 제 어둠이 다 물러갔기 때문에 말씀을 좋아서 대구에 왔지만 두 분이나 결혼을 실패했는데도 또 결혼을 하고 싶어갖고 목사님 서울에서 7남매가 다 서울 올라와서 다 살기를 원하는 누님의 그 간절한 바람 때문에 내가 다 준비해놨다. 너는 자식을 못 낳으니까 자식을 못 낳는 사람이 이혼을 당해갖고 하시니까 너하고 얼마나 마침 맞냐. 내가 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내가 다 얘기해놨더니 올라와서 결혼만 하면 된다 하니까 얼마나 좋냐 올라와서 결혼하거라. 그 말을 제가 너무너무 생각이 와서 올라가서 결혼해야 되나 목사님 한테 그냥 말씀을 드려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목사님 저 올라가서 결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기다려봐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렇게 원자자매랑 이렇게 말씀을 짝을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셨는데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때 목사님이 기다려보지라 기다려보라 말씀 안 하실지 아마 저 그 말씀 안 하시면 저 서울로 올라갔을 것 그런 사람입니다. 저건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원자자매가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결혼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교회에 남아있고 은철이가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목사님의 은혜입니다. 목사님께서 얼마나 저를 원자자매가 결혼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몇 번이나 해요. 당신 같이 못난 사람 정말 어떻게 이렇게 못나고 지지리도 못나고 어떻게 사람이 고모냥 고꼴이냐고 맨날 그래요. 그러길래 왜 내가 고모냥 고꼴이냐고 나같이 동생들 다 고통 힘들어갖고 연탄 공장 다니면서 고생해하고 동생들 공부 대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공부시켰다 그러는 나로서는 최선을 다하면서 했는데 뭐가 내가 못났냐 그랬더니 내 말을 안 듣고 나한테 하나도 안 맞는다고 100% 안 맞는다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이 언제 은철이 현영형 형제 하나도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는 사람이 어딨냐 안 맞으니까 살지 맞으면 못 산다. 그러면서 목사님 그 말씀하시는 말에 다시 돌아와 갖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서 이제도 다시 돌아와서 살면서 끊임없이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저게 못 하나 못 빨고 형광등 하나 못 따고 아무것도 못 해요. 저는 완전히 숙맥이에요. 지금은 여태까지 자매가 사뭇 가스불 켜갖고 음식 만들었는데 저 가스불도 못 켜갖고 은철이한테 켜갖고 요즘 음식 만들어갖고 먹어요. 그런데 얼마 내 자신을 봐도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요모냥 요건인가 많이 원망했는데 요즘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목적에 있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심히 기뻐하셨다는 그 자리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복돼요. 감사하고. 제가 요즘 너무너무 인생이 왜 복된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생기를 불어 산원이 되겠잖아요. 산원은 생명 남으신 그리스도를 먹고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나타내는 그 자리잖아요. 그 자리는 십자가에 못 박혀 뛰어낼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 함께 죽고 함께 죽은 새 생명 안에 포함돼서 그 운명 안에 포함됐기 때문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흙으로 지은 인생이기 때문에 씨신 영역시 생명신 말씀이 저의 인생의 인격 속에 빙그르신 인격 속에 흑인 속에 생명의 말씀이 분배돼 표현되는데 내 인생에 감사가 밀려고 은혜가 밀려고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저도 표현하고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의 자리 인격의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이보다 축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원자자매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먼저 원자자매 저같이 못난 사람을 끊임없이 참고 사라졌잖아요. 얼마나 어떤 날은 그러는 얘기예요. 당신 같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당신하고 헤어졌으면 좋겠다 서로 했겠어요. 그렇지만 저는 헤어져서 충주로 올라가거라 충주로 가라 그런데 나는 충주 못 간다. 대구 남아서 음망을 짓더라도 대구교회에서 말씀드려야 산다. 여기서 살지 않으면 난 여기서 못 산다. 그렇게까지 자매한테 했더니 그 다음에 자매 전혀 그런 말 안 하고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데 오직 그냥 은철이와 저만 항상 챙겨요. 은철이만 저만 챙기면서 그냥 당신만 건강하면 된다. 내 말만 잘 들으면 산다. 그러길래 나는 당신 말을 듣는 것보다 형제들 이렇게 아파트 널찍하게 얻어놨는데 형제들하고 숨모임도 하고 형제들하고 우리 같이 말씀도 나누자. 어느 형제 우리 앞서 있는 우리 앞에 있는 형제들 하나 모셔다 놓고 저녁마다 숨모임도 하고 말씀 좀 듣자 그랬더니 내가 몸이 괴로운데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형제들을 봤나 그냥 지내가자
그래서 매일같이 자매 그렇게 생활 하루하루 했어요. 어떤 날은 내가 자매 아내가 마중 나가면 요양원에 가 있는데 일찍 마중 나가면 안 되더니 다리도 불편해서 뭐하러 오냐, 일찍 안 피자고 내일 또 일갈 생각이나 하라. 그래서 항상 자면은 항상 아까 은채가 얘기했듯이 대화가 별로 없었어요. 많이 그래갖고 제가 자매한테 대화를 하려면 그냥 다음에 해라, 그냥 당신 말 지금은 듣고 싶지 않으니까 다음에 해라, 이렇게 많이 관계가 많이 이렇게 말씀이 흐르러가지는 않아서 제가 너무 힘들어갖고요. 그 다른 형제들한테 자매들한테 전화해갖고 얘기하고 또 다 형제들한테 얘기하고 제가 그럴 수밖에 없어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지내가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모든 것이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고 자매가 끊임없이 참고 기다려주고 저같이 못나고 은철이같이 그런 그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리고 수밖에 없는 형제를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냥 당신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면 되지 뭐 더 바랄 게 있나.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당신하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살면 조용히 살아도 교회 동산 안에 사는 거 아니냐. 뭐 당신이 나가서 뭐 표현한다 하는 것보다 난 당신이 나하고 오선도선 이렇게 편안히 살면 된다 하는데 저 안에서는 그것이 저는 그것보다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표현한 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어가고 제 안에 항상 그것이 끊임없이 은혜가 밀려오고 항상 감사가 밀려오고 새벽마다 새벽 4시 반 5시 난산병원에 근무하려면 항상 10년 동안 근무하면서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것은 남산병원에 가서 원장님 상근 형제한테 상근 형제님 제가 은혜가 밀려와서 찬양을 하고 싶은데 병원에서 찬양해도 돼요 그랬더니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그런데 이제 마음껏 찬양하시라고 제가 마음껏 찬양했습니다. 그런 찬양할 때마다 전에서 은혜가 밀려오고 새벽마다 찬양이 밀려오는데 찬양이 곧 생명의 말씀이더라고요. 난 그 전에 찬양이요 그냥 찬양이 그냥 노래 가사인 줄 알았는데 그 찬양 속에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한테 거하시면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실제가 충만하다 했잖아요. 그 은혜와 실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산 새 생명 안에서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새벽마다 미명에 일어나면 그 찬양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여기 펼쳐졌네. 초대받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네. 높은 산이 평지되어 은혜가 강같이 흘러 기쁨의 축제가 열려져 달콤한 포도주 시원한 이생수 온 우주를 적셔 넘쳐나 흐르네. 하나님 만족이 여기에 머무니 우리는 영원한 주의 집. 이 찬양이 새벽에 미명의 남산병원에 근무하러 갈 때면 새벽에 미명의 이 찬양이 끊임없이 내 인격 속에서 흘러 넘치는 걸 많이 경험했거든요. 아 그것이 그 찬양이 내 인생의 그 말씀이구나. 찬양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남산병원에 다니면서 그걸 조금씩 알게 됐어요. 난 찬양하는 것이 그냥 노래 부르는 거지 그 가사 안에는 은혜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찬양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아 이것이 찬양 안에 있는 가사들이 다 주님의 말씀이고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걸 제가 그것을 제 인생에서 이제 알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요즘 제가 은철이하고 지금 자매의 그 슬픔이 너무 잠을 잘 수 없이 너무 자매의 그 제가 참 사람의 자리에 와서 원자자매를 간병한 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작년 은철이가 얘기했듯이 작년 11월 25일 날 병원에 들어가서 제가 12월 6일인가 그때 병원에 자매 간병하러 들어갔는데 밤새도록 지난 2월 3일 날 교회 앞에서 간증했듯이 그 밤새도록 자매 앞에서 찬양하고 이번에도 또 그 자매 앞에서 찬양하고 매일같이 찬양하랬더니 형제야 너무 크게 찬양하면 간호사들이 당신 내쫓는다 그러면 아 걱정 마라 내가 찬양 많이 해도 자매들은 간호사들 안 들어온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제가 마음껏 자매를 찬양해야지며 제가 마음껏 사랑했습니다. 자매야 나 같은 못난 사람하고 여태까지 살아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랑한다. 제가 사랑 얘기하고 감사하다는 얘기 자매한테 끊임없이 해줬어요. 자매가 얼굴이 정말 많이 좀 막 아까 은철이가 얘기했듯이 얼굴이 너무 쪼만해졌어요. 이제 많이 좀 여기가 커서 먹질 못하니까 어린아이같이 쪼만했는데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웃어주는지 정말 그냥 찬양만 하고 또 시간 나면 말씀 듣고 했는데 얼마나 자매가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한 번도 저한테 왜 저기 전에 그렇게 못났다 그렇게 하면서도요 저한테
끊임없이 자매 베풀 은철이 밥을 해놓고 전에 은철이 들어올 때를 뜻이판 밥을 해놓고 은철이 들어가서 은철이 먹어야 된다면서 나는 내 밥 없나 했더니 당신이야 이거 먹어라 은철이가 맛있는 밥 줘야지 해서 은철이가 더 맛있는 거 만들어갖고 은철이 기다려갖고 은철이 주려고 많이 기다리면서 은철이한테 참 사랑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저를 보면서 알아서 제가 모든 것을 돌아보면 모든 은혜예요. 목사님께서 원자자매와 같이 결혼한 시기 줬으면 제가 이 자리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와 은철이 없어 은철이 이렇게 정말 제가 많은 과정을 겪어왔지만 저희 교회 앞에서 이렇게 현중 교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표현하고 나타날 수 있는 인생의 자리에 와 있던 게 너무 감사해요. 요즘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하는데 그 양은 목자를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잖아요. 양이 주시는 양식을 먹어 양이 주시는 대로 그 따라가면 되는 세계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교회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참 이렇게 원자자매 끊임없이 이번에 원자자매를 말미암아 목사님이 집에 자주 가서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또 원자자매한테 와서 말씀하면 목사님이 원자자매가 다 그걸 알아듣고서 알았다고 그 말 이제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 알았다고 목사님 말에 다 순종하면서 따라가면서 조금 좋았을 때 항암 치료받으라고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니까 항암 치료도 다 거절하고요. 그냥 항암 치료 거절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항암 치료 안 하면 무슨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합니다. 그 바람이 그것 때문에 아마 자녀가 조금 일찍 이렇게 주님께 품 안에 간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항암 치료 뜨박뜨박 하시면 더 삶이 더 연장시켰겠죠. 그렇지만 자면 그만큼 더 고통스럽겠죠. 제가 전혀 잠을 못 잤어요. 한 일주일 동안은 전혀 잠을 못 잤어요. 오늘 하루를 오늘 못 넘긴다 했는데 또 깨어나고 또 그냥 지나가고 하루 또 못 넘긴다 했는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잠을 전혀 못 잤는데 많이 못 잤는데 그래도 제가 화장실만 가서 조금만 늦게 와도 간호사들이 쫓아와서 얼른 빨리 오시라고 환자가 찾습니다라고 제가 잠시도 자매 곁에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지 말고 딱 붙어서 나만 쳐다보라는 거예요. 얼마나 자매가 나만 쳐다보고 있으래요. 그래서 제가 많이 자매를 참 정말 이번에 많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자매랑 같이 대화도 별로 많이 못했는데 이번 병을 원자자매 어쩔 수 없는 병이 왔기 때문에 자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찬양하고 싶은 그 갈망 이번에 너무너무 봤습니다. 입을 벙긋 하루 종일 입을 벙긋벙긋 했는데 여기다 숨구멍을 숨을 산소호흡기가 들어가니까 숨을 전혀 못 쉬잖아요. 그러니까 입만 많이 벙긋벙긋 했는데 전혀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얼마나 가슴이 제가 미어지고 안타까웠어요. 그런데 제가 자매한테 그랬어요. 내가 당신의 못한 그 간증을 내가 당신을 포함해서 마음껏 교회 앞에 할 테니까 아무 염려 말고 당신 주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가면 되니까 아무 오늘 하루뿐이 없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오늘 하루뿐이 없다. 자매 아무 염려 말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부르심을 가면 되니까 아무 염려 마자 와라 그랬더니 자매가 얼굴이 화안해지면서 걱정이 안 된다니 제 말에 다 순종하고 따라가요. 그냥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다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번 그 병원 생활을 하면서 자매랑 완전하게 제가 은혜를 자매한테 은혜 주고 또 자매한테 또 기쁨을 받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그 세상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의 문지기를 하루가 좋습니다. 그 말씀과 같이 그 세상의 첫날보다 병실에서 그 하루를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아주 인격이 풍성하게 살았습니다. 원자자매에게 저한테 은혜 받은 걸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저 안에 지금 많은 그 가슴이 시리지만 이 시린 가슴을 그리스도께서 제 가슴을 채워주셔서 매일매일 생명 생수 마셔 나는 만족해 나는 감사해 그 찬양을 하면서 하루를 피조물의 자리에서 매일 감사하면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